싶어요. 다 그대로 멈추기 기도해 그대의 두 눈에 맺혀 있던 그 아픔까지 내가 다 안고 갈게요. 그대의 두 손에 매여 있는 소중한 온기 내가 다 지켜줘 해요. 그대 내게로 와요. 내가 재워줄게요. 저인 꿈만 꾸길 바래요. 그대 내게로 와요. 내가 안아줄게요. 마치 꿈만 같은 날이에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우리만 봐요. 내 눈을 봐요. 그대 우리 이제 두 손 놓지 말고 이 길만 봐요. 영원히 재워줄게요. 저는 꿈만 꾸길 바래요. 그대 내게로 와요. 내가 안아줄게요. 마치 꿈만 같은 날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릴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큰 바람이 몰아쳐도 더 큰 바람이 되어 항상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강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꿈만 같은 날 어떤 노래죠? 꿈만 같은 날이 가장 최근에 나온 곡인데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게 꿈만 같은 날을 선사하고 싶다. 약간 이런 고백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강하루의 마지막 무대였어요. 진짜로? 이게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그 회사와의 관계로 인해서 강하루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활동이 끝나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다시 이제 그냥 원래 임성현으로 돌아오기로 해서 제가 근데 공교롭게도 예전 강하루 첫 데뷔 무대를 아리랑 TV에서 제가 심플리 케이팝에서 했거든요. 마지막 내 고별식도 진짜. 여기서 하게 되었네요.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과거에 유튜브 채널에 네. 거꾸로 라이브를 이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해서 이제 찍었는데 노래 녹음을 했는데 노래 녹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얼굴이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이게 노래를 버리긴 아깝고 영상 올리기엔 너무 별론데 하다가 영상을 뒤집어 놓으면 노래는만 듣고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없잖아요. 뭐 핸드폰은 작은 화면으로 보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뒤집었는데 다들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뭔가 되게 획기적인 의견 뭐 기획이 있던 것처럼 없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꺾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강하루를 마지막으로 무대를 서게 되는데 앞으로도 저는 임서연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온!